친구들, 정 꼬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이 꽃갈 모자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접어보시죠. 이거는 색종이 한 장으로 접은 거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접은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근데 조그만 색종이로 하면 이렇게 미니처럼 다. 자, 시작해볼게요. 색종이 한 장으로 자, 보이고 싶은 면이 뒤로 오도록 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됐죠? 자,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접어줍니다. 다음에는 뒤집어서 다음에는 이게 비슷한 비율로 맞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는 글 전체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아, 그 다음에는 이게 이 끝선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펼치고 다시 펼치고 이 반대쪽도 똑같이 이 끝선에 만나도록 이거를 접어줍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죠. 속 안에 집어 넣어줍니다. 그럼 왕관 모양이 됐죠. 왕관 모양을 이 틈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틈으로 접어 넣고 다음에는 이 뾰족한 부분 나와 있죠? 이거를 이쪽에다가 쏙 집어 넣어줍니다. 짜잔! 그럼 이 꽃갈 모자가 완성했습니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도 이 꽃갈 모자를 한번 따라 접을 수 있었나요? 자, 재밌게 따라 접으셨다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접고 재밌는 조기 접기를 접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